We all are one. 콘서트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데요. 그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지금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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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세군 커뮤니케이션즈 최철호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We are a one의 기부금은 구세군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K-POP 공연을 관람하시는 여러분이 참 의미 있는 선한 가치 있는 일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구세군은 132개국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각 국가에서 모아진 그런 사업들, 한 천여 개 아이템의 사업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까이는 캄보디아, 필리핀, 무료급식 사업을 비롯해서 미얀마에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 그리고 의료 지원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가 한국 땅에 113년 전에 들어왔을 때 국제구세군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일들의 그런 지원들을 받았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만큼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돕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한 그런 문화공연의 그 장에 참여하신 부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레드엔젤의 박재현 대표님. 네. We all are one은 오늘 네 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네. 레드엔젤 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가 사실 작은 능력이지만 이렇게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구세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콘서트 봄날을 시작으로 5월에 괜찮아 콘서트, 8월에 We All Are One,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We All Are One 지구촌을 응원합니다는 주제로 저희가 콘서트를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12월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가장 큰 콘서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설레이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12월에 구세군 자선냄비에 정말 작은 나눔을 실천해 주시면 전 세계 지구촌 우리 팬들에게 많은 입장권을 무료로 주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12월 그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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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엔젤의 김보성 명예회장님, 올해 레드엔젤과 함께하는 콘서트를 쭉 지켜보고 계신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정말 자랑스럽고요. 우리 정말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내 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든 지구촌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대한민국 K-POP과의 의리! 감사합니다. 네, 쿠션 라이브 키즈 본부장 고정임님. 앞으로 쿠션 라이브에서는 키즈팝 콘서트도 준비하고 계신다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쿠션 라이브 키즈에서는요,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서 창의적인 교육과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공연의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쿠션 라이브 키즈 공연을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아동, 폭력 피해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쿠션 라이브 키즈 리더들의 응원 메시지 한번 들어볼게요. 지구촌의 아동학대를 피해 어린이들을 돕는 거래요. 전 세계 132개 국가의 구세군과 함께 하는
라이브의 키즈팝 콘서트. 쿠션 라이브 콘서트. 모두 모두 함께 해주시거죠. 사랑스러운 코리아, we all are one. 사랑스러운 코리아, we all are one. 예! 쿠션 라이브 키즈 리더들의 응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는 국군 장병을 응원하는 이번 콘서트를 위해서 구세군에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무대인가요? 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구세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관악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세군이 준비한 플러스 밴드의 공연을 끝으로 1부는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자, 우리 구호 한 번만 주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응원은 감사를, 감사는 기적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구세군 브라스 밴드 지휘자 윤성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레드 엔젤과 구세군이 함께하는 코로나 극복 월드 응원으로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가장 빛나고 또 멋있는 청춘이라는 시기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모든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진정 이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저희가 미니 콘서트를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고 답답한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잠시나마 생기 넘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구세군 브라스 밴드의 금빛 향연이 펼쳐집니다.
Think of me, think of me fondly when you said goodbye. Remember me once in a while. Please promise me you'll try. When you find that once again you know to take your heart back and be free. If you ever find a moment, spare a thought for me. Said our love is evergreen, our world is changing at the sea. But if you can still remember, stop and think of me. Think of all the things we shared and seen. Don't think about the things which might have been. Think of me, think of me waking silent and resigned. Imagine me trying too hard to put you from my mind. Recall this day, look back on all this time. Think of the things we never do. There will never be a day when I won't think of me.
네, 방금 감상하신 곡은 오늘 코로나 극복 월드 응원의 주제인 We All Are One, 우리는 모두 하나다 라는 뜻을 담아 구세군의 대표적인 곡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을 연주해 보았습니다. 현재 가지 각고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떠나서 저희가 동서남북에 이렇게 퍼져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군 복무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거라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마음으로 몸과 마음 건강히 군 복무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듬뿍 담아 마지막으로 한 곡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구세군 브라스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